2019년 여름도 톡쏭과 함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피만 가요 가요 드라마. 어이 야야야야야 갑식이 아닌가? 아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 그려 그려 그려. 그 엊그제 그 신혼 첫날 밤은 잘 보냈는가? 아 예? 아 예 뭐 그렇죠. 아이고. 동네 여인. 동가 그러면 얼굴 붉어진 것 좀 보소. 아 그걸 꼭 물어봐야 안다요? 허거면 삼칠피고 허거면 호박이지. 하긴 그려 그려. 아이고 그 순하고 예쁜 색시를 얻었으니 아유 얼마나 좋겠어. 아따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어. 그런가? 고백해 놓고 기다린 게 어여 가봐. 어여 가. 어? 아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6월 25일 새벽 04시 30분부터 북괴의 공산군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남침을 감행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용감 무쌍한 아군은 적의 공격에 맞서 이 시간 현재 곳곳에서 적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를 들으시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북괴군이 도발을 자행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애국 용사들 앞에 속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금도 동요하지 마시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이옵니다. 아내 큐. 여보,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나라가 공산군들에게 짓밟히고 있으니까 어쩌겠어. 나가 싸워야지. 그나저나 난 진짜 당신이 걱정이야. 제 걱정은 마세요. 당신이 가시는 길은 조국을 지키러 가는 영광스러운 길인데 어찌 아녀자가 부정탈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 그렇지? 당신은 정말 좋은 내 아내야. 내일 학교 운동장에서 훈련한다니까 오늘은 어서 잡시다. 아이고 아이고 저기 온다 저기 와. 아이 저기 오네. 아따 어르신의 아드님도 군인복 입은 게 아주 시게 보이네요. 평소에는 비실비실하더니 군인이 체질인가 벼. 에이? 뭐라고? 아니 이 옆에 있는가 시방 뭔 소리 하는 게요? 말하자면 그만큼 남자답게 보인다 이 말이여라. 역정을 내시긴. 에이 참, 에 춘복아, 애비 여기 있다. 에이 잘 싸고 오니라. 에이, 에이 그래 잘 갔다 와. 모두들 나가슬랑은 공산군들 모조리 때려 눕히고 오더라고. 그래 그래. 싹쓸이 하고 오란 게. 그래 싹쓸이 하고 와. 에이 그래 잘 갔다 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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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 나 잘 싸우고 올게. 잘 있어야 돼.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잘 갔다 오세요. 그리고 이거 가슴에 꼭 놓고 다녀야 해요. 아니 이거는 어젯밤에 당신 잠들고 나서
천지신명님께 당신도 사이 돌아오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며 태극기 술을 놓았어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진짜 고마워. 나 꼭 살아서 당신 곁으로 돌아올 거야. 사랑해 여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보. 어서 가세요. 세월에서 너무 떨어졌어요. 여보. 여보. 갔다 올게. 여보. 여보, 당신은 용감하게 싸워 이 나라를 꼭 지켜낼 거예요. 무사히, 제발 무사히 제 곁으로 돌아오셔야 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 당신이 돌아오실 그날까지 잘 이겨낼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 1월 성신께 비나이다. 전쟁 나간 저희 남편, 부디 국가에는 충성하고 몸은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금까지 처리한 남편 이채훈, 아내 이지양, 동네 여인 신화경, 아나운서 대통령 동네 어른 이호섭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0분 공산군의 침략으로 조국은 피비린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맨 주먹으로 적의 탱크와 맞서 싸운 정의로운 용사들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 아느냐, 조국 대한민국은 이런 선열들이 목숨과 맞바꿔 지켜낸 땅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라. 이 땅의 아내들은 총칼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조국에 바쳤다. 조국을 지키다 산화해간 눈물겨운 무명용사의 아내들이 눈물로 부르는 대서사시. 유호 작사, 손목인 작곡, 심연학 노래, 아내의 노래.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옵기에 손수건 손에 들고 마음껏 흔들어도 떠나신 님의 뜻은 등불이 되어 눈보라가 날리는 어두운 밤하늘에 문장구 비옵나이다.